제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. 이 사람도 거절을 안 하고 계속 마음을 받아주니까 제가 그랬어요. 그냥 우리 사이가 이대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자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는 어차피 지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 내가 당신이랑 만나도 나한테는 별로 불이익이 없다. 그렇지만 당신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작품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때도 촬영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백지영이라는 그 꼬리표가 꼭 당신 이름에 붙을 텐데 네. 백지영의 남자네 뭐 백지영의 연하네 그게 당신한테 좋지 않을 거다.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성원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백지영이 남자 맞잖아 그렇게 되면 응? 너는 정성원의 남자가 되는 거고 그게 왜 그게 안 좋은 거고 왜 그게 기분이 나쁜 거냐. 얘들이 그렇게 사랑에 굶주렸나? 뭐 얘기만 하면 고함을 주네.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분명히 자기한테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자신한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.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저한테는 되게 큰 믿음이 됐어요. 아 그래. 그래서 이제 공개연애 이제 그다지 어렵지 그래요. 않게 결정하고.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내릴 때 좀 이렇게 착 잡아.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범 잡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정세권 씨한테는 무식하다 그랬고 나는 범이야. 범이라 그런 거예요. 이거는 짚고 넘어갑시다. 네? 아니요. 아니, 제가 제 뜻은 뭔가면요. 그만큼 과감한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해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앞뒤를 네, 너무 많이 재다 보면 사실은 못하죠. 그럼요. 앞뒤를 네. 재고 어떻게 범을 잡을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쟀었고 성원 씨는 재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안 네가 나 좋고 내가 너 좋다는데 뭔 관계가 있냐. 그럼요. 알죠. 알죠. 네. 연애할 때 보니까 주도권 싸움은 좀 있었네요. 보니까. 그죠? 좀 치열했겠어요. 이렇게. 저희들이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. 근데 3년 동안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300번 싸웠나 봐요. 정말 그리고 한 번 싸우면 그냥 다투고 그냥 끝나는 법이 없고 되게 심하게 싸워요. 흉터가 남을 정도로? 아직까지 흉터는 아직 안 생겼어요. 시간이 지나면 생길란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이면 서건 씨는 산불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센불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막 나도 불인데 너만 불이냐 나도 불인데 막 이러는데 이 불은 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. 그러니까 초반에 네.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네. 길거리에서 싸운 거예요. 그랬어? 네, 근데 저희들은 그게 참 문제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많으니까 저기 가서 싸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서건 씨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저하고 싸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로 싸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그 짝다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짝다리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이쁘게 얘기 안 했죠.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했겠어요. 알죠. 아 너무 싫어.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. 네.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짝다리 좀 풀어라. 제 모습에 서건 씨가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꼭 군대 선임이 후임대하듯 했다. 그런 걸 느낀 거예요. 잠깐 풀었어요, 그래서? 안 풀었어요. 끝까지 안 풀었죠. 와. 그걸로 그렇게 크게 싸웠어요. 지났겠어요. 그러니까, 그래서,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. 네, 풀고 싶은데, 네. 풀고 싶은데 안 풀었을 거야. 풀고 싶은데 안 풀어지는 거야. 이거 있잖아요. 어, 풀죠. 예, 계속. 지금만 봐. 지금은 그런 걸로는 안 싸우는데, 초반에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. 아, 그럼요. 실례지만 부모님께서도 연상이랍니까? 네, 어머님, 아버님. 그만이잖아. 네.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5살 많으세요. 그럼 반대를 안 하셨겠네요? 그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니까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까? 집안에서는? 근데 네. 양쪽이 처음에는 다 반대였어요. 또 살아보니까 양쪽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살아보니까 이거 막아야겠다. 나 지금 우리 엄마부터 전화해가지고 나 나오라는데요. 우리 집안에서는 뭐 9살이 어려? 이렇게 된 거고 성원 씨 집에서는 뭐 9살이 많은데 심지어 백지영이야?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백지영 그런데 이제 서로 자신감은 있었어요. 내가 너희 부모님 만나면 나는 분명히 너희 부모님한테 마음에 들 자신이 있어. 서건 씨도 그런 게 있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 네. 서건 씨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되게 잘해주셨고 네.
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님은 또 서건 씨를 아, 닥터 챔프라는 그 작품을 할 때부터 정서건이라는 배우의 팬이셨더라고요. 저도 몰랐었어요. 그래서